모두들 털하입니다. 일단 구글 인앱 결제 여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실태 점검을 나선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네네. 이건 지난달부터 나왔던 뉴스고요. 이거 3개월째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죠. 네. 인앱 결제. 일단 5월 23일에 네이버 웹툰 그리고 5월 31일부터 브로우 리디, 6월 1일부로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가 안드로이드에서 결제할 때 가격을 20%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 쿠키 가격 올라간다? 저희가 얘기했던 거 진행됐습니다. 네. 일단 메일도 받으셨을 거고 뭐 안내 공지도 보셨을 거고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플랫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더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구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다라는 말을 굉장히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인앱 결제를 사용하면 결제액의 최대 30% 그리고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네, 그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글이 이걸 사용하면 최대 26% 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줘야 되니까 네네. 구글이 내라고 했으니 아니면은 업데이트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앱스토어에서 내려버리겠다. 네네 그죠. 라고 말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일단 20%씩 올렸고요. 그리고 방통위가 지난달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유권에서 결과를 내놨는데 그랬죠. 실제로 점검하기 위해서 이걸 실태 점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에요. 네. 여기서 위법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을 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에 들어가게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통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했느냐. 그죠 그죠.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죠. 네. 이 인앱 결제를 통해서 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할지 결제 루트가 여러 개가 있고 그걸 소비자 우리 독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놨냐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이 선택권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도 있는데 보다 중점을 맞추고 있는 건 개발사 입장이에요. 네네네. 구글이 깔아니까 깐 거 아니에요? 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죠 그죠. 네. 그 외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구글이 인앱 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라는 이름이 붙은 구글의 패키지를 쓰도록 그 강제했느냐 네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4월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네네. 그냥 가가지고 구글한테 니네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설마 그렇게까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바보입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일 가장 크리티컬한 건 네. 구글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한국에서 한국 공문서로 만든 걸 구글 코리아에 보내면 구글 코리아가 그걸 번역을 해서 그 공증을 받고 그걸 다시 구글 본사에 보내요. 그럼 구글 본사에서 영문으로 된 문서를 보냅니다. 그럼 구글 코리아에서 그걸 다시 번역을 해서 한국에 보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3쿠션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공식적인 루트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공식적인 루트로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오래 걸리는 거죠. 아, 뭐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당장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아니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계속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타격점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을 올린 플랫폼을 욕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원인 제공을 한 구글을 뒤에 숨어있는 구글을 욕할 것이냐. 그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슈거든요. 아, 뭐 구글 지금 세계를 지배하기 직전인데 어떻게 걔네가 한다면 뭐 어떻겠어. 이렇게 그냥 무기력해지기 되게 쉬운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들 관심만 좀 갖고 계셔주세요. 지금 구글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인앱 결제 어플 안에서 돈을 쓰게 만들 때 수수료를 이따시 올렸다. 그래서 그뭐 이렇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뭐 구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폰을 통해서 뭔가를 결제하는 순간 훨씬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뭐 누나까지 왔다. 카카오나 네이버 웹툰 웹소설은 거의 다 그렇고요. 네. 그 뭔가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일단 이게 애플이 다음 달부터 제3자 결제를 허용을 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이 방식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죠. 방통위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지금 애플은 아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미 방통위가 그 위법 여부 판단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해놨어요. 그렇죠. 니네 이거 가지고 왔을 때 까는 순간 우리가 위법인 자는 바로 판단 들어갈 거야. 똑바로 해. 약간 이렇게 경고성으로 네네. 미리 던져놨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방통위가. 방통위 화났다. 네. 애플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글보다는 보이는 게 없지만 원래부터 좀 그렇게 해왔고 제 3자 결제를 허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른 이게 꼬우면 이게 싫으면.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기에 열어줄게. 이게 네. 이제 제3자 결제잖아요. 네, 여러분이 배달 어플이나 아니면은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면 네네. 그건 제3자 결제예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안 걷어요. 근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앱 결제를 무조건 강제하겠다는 거. 그렇죠. 네. 뭐 웹툰 웹소설을 주로 사고 파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그 부담이죠. 크리티컬하죠. 크리티컬합니다. 네, 일단 꾸준히 추이를 한번 알려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네. 보부사님께서.